6월 22일 프로젝트 진행 상황 또 간단히 정리를 할 거예요. 이번 부제는 국가란 무엇인가입니다. 국가란 상당히 부제가 좀 임팩트 있는 부제예요. 국가란 무엇인가인데 일단 프로젝트 이번 에피소드는 좀 뭐가 좀 광범위한 내용을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아요. 왜냐하니까 이번 주가 상당히 중요한 주입니다. 바로 6월 26일, 27일에서 그동안 코딩 결과물의 1차 시연이 있어요. 상당히 중요하죠. 상당히 중요한 한 주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아주 특별한 주가 되는데 이 특별한 주를 앞두고 그동안 진행해왔던 것들 그리고 앞으로 진행해 나갈 것들 그걸 또 한번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성공하는 프로젝트가 뭔지 서론을 좀 풀러래요. 성공하는 프로젝트, 어떻게 하면 프로젝트가 성공할 것인가? 방법은 간단합니다. 매일 그 전날보다 나아진 코드를 도출하면 돼요. 등산할 때 히말라야 무슨 산을 정복하는 방법. 계속해서 한 걸음씩 목표까지, 정상까지 한 걸음씩 나아가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성공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결국 완성하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히말라야 등산과 마찬가지 중간에 그만두는 경우잖아요. 그죠? 근데 히말라야를 등산하는 경우 중간에 그만두게 되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안 그래요. 우리 프로젝트는 제가 만약에 중간에 그만둔다 하더라도 다음 선수는 제가 진행한 때까지는 자동으로 그냥 가는 그냥 그죠? 그냥 가서 결국 완성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산악을 등반하는 히말라야의 아주 가장 높은 봉우리를 등반하는 것보다는 우리 프로젝트가 훨씬 더 성공하기가 쉬운 방식이죠. 왜냐니까 제가 코딩을 하다가 제가 그만두는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다면 뭐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작성한 코드나 그리고 코드를 작성하는 모든 과정은 유튜브로의 영상으로 업로드가 되죠. 그죠? 그러니까 다음 선수는 제가 진행한 데까지는 그냥 오고 거기서부터 이어서 진행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문제는 시간이라는 거죠. 문제는 이걸 언제 성공하겠느냐는 거죠. 언제 이걸 뭐 50년 뒤에 뭐 검은 물이 파뿌리 되고 그럴 때 언젠가는 되긴 되겠죠. 그런데 언젠가는 AI가 로봇들이 우리 사람들의 일을 대신하겠지만 그걸 언제 그렇게 되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타임라인을 좀 뽑았을 때요 지금 이제 270분 에피소드를 진행했고 1차 마무리가 아니죠. 뭐 300번 정도에서 1차 마무리 할 겁니다. 이번 주에요. 이번 주에 표준은행과 표준화폐는 상용화 수준의 코드를 만들어낼 겁니다. 그죠? 그리고 2차 다시 한번 2차 시연 시점 2차 마무리는 500번 정도이고 여기는 표준은행 뿐만 아니라 여타 시스템, 여타 인프라 중 다수의 상용화. 예를 들어서 국세청, 특허청, 그리고 교육인적자원부, 중소기업부 이 정도는 중소기업부 이 정도는 아마 2차 마무리 시점. 그러니까 7월 말 정도. 그렇지. 다음 달 말이에요. 7월 말 정도에는 이 정도까지는 자동화 상용 수준의 코드, 상용 수준의 코드를 도출을. 그죠? 그리고 700번 정도부터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 올해 말까지가 될 겁니다. 올해 말까지 머신러닝 모듈 추가할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코딩했던 재방 코딩했던 이런 전통적인 코드에다가 머신러닝 모듈을 추가하는 과정을 진행을 합니다. 이걸 올해 말까지 할 것이고 그리고 내년에는 러스트 모듈. 러스트는 러스트 프로그래밍 언어죠. 이 언어로는 시스템 프로그래밍이죠. 그러니까 아주 바닥, 아주 로우 레벨 프로그래밍하고 로보틱스를 진행할 거예요. 그래서 2021년 말 정도면 우리가 목표했던 것들을 다 완성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첫 단계가 이번 주예요. 이번 주가 중요한 것이 표준은행과 표준화폐 상용 수준에 도달했는지 아닌지 이번 주말 정도에 판단할 수가 있죠. 우리가. 그죠?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한 270번까지 진행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모듈들을 다뤘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국가 급식 인프라, 반자동 중소벤처기업부, 반자동 국세청 이런 백엔드들이잖아요. 이런 백엔드 모듈들, 표준화폐, 표준은행 이런 백엔드 모듈 다 구성을 했고 이번 주에는 얘네들의 둘 표준화폐와 표준은행의 프론트엔드죠? 모듈을 완성해요. 이번 주에요.
그런 다음에 시연을 하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왜 이렇게 뭐 특허청이라든가 국가 물류 인프라라든가 등등 굉장히 좀 광범위하잖아요. 이렇게 광범위하게 벌써 270번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으로 따지더라도 벌써 굉장히 많은 시간을 녹화를 진행을 했고 코드도 엄청 많은 코드를 했죠. 그죠? 왜 이렇게 진행을 했는지 그리고 이번 주 결과물이 무엇인지 그것들을 간단하게 언급하려고 해요. 우리 오픈에시 AI 사이트 들어와 보시면은 개포개 Plan for the world. 예? Plan for the world. 세계를 위한 하나의 계획. 그죠? A plan입니다. 그래서 부제도 coding the world after COVID-19 붙여놨어요. 어쨌거나 개포개 그러니까 어떤 세상에 대한 하나의 계획입니다. 하나의 어떤 플랜이에요. 그 플랜이 뭔지 그걸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일단 1차 시연 이번 주에 표준은행과 표준화폐 요 두 가지입니다. 요 표준은행은 은행이 아니라 얘는 국가금융인프라예요. 표준국가금융인프라 기존의 은행과 국가금융인프라가 뭐가 다른지 그것도 이번 주에 한번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번 주 말쯤에. 자, 그래서 요 전체 과정 우리가 그 표준은행과 표준화폐의 코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바로 이어서 국세청, 특허청 별의별 걸 다 우리가 코딩을 한다 진행을 했었죠. 이미 백엔드는 이미 다 구성을 했잖아요. 그죠? 요걸 프론트엔드를 마찬가지로 다 구성이 나갈 겁니다. 그 이렇게 하는 목표가 뭐냐는 거죠. 목표를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그게 이번 에피소드의 본론입니다. 서론이 상당히 길었죠. 자, 한국의 노동인구가 3,600만 명이 있습니다. 그중 그 사람들이 일일 노동시간이 8시간이라고 한번 상정해보죠. 뭐 꼭 그러진 않겠죠. 어떤 사람은 더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적게 하고 어쨌거나 이 노동인구 3,600만 명 중에서 50%의 업무를 자동화해보자는 거예요. 그죠? 그럼 남은 50%의 업무는 어떻게 되죠? 남은 인구들이 분할했었는 겁니다. 그럼 산술적으로 따지면 어떻게 되나요? 1,800만 명의 업무를 자동화시키고 남은 1,800만 명의 업무를 3,600만 명이 나눠서 하는 거죠. 그러면 근무시간이 4시간이 될 거 아니에요.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말이 되느냐는 거지. 왜 말이 안 되느냐 하니까 자동화된 업종의 기존 노동자가 새로운 업무를 수행할 지식과 기술이 있는가라는 말이죠.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 기술이 레벨 5에 도달했다. 뭐 당장 그럴 것 같진 않아요. 당장 그럴 것 같진 않습니다만 일단 상징을 할 수가 있죠. 뭐 5년 뒤가 되든 10년 뒤가 되든. 그렇다면 택시 운전사가 새로운 직종이 어디로 가겠느냐는 거죠. 그죠? 그거 상당히 좀 애매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준비한 것이 이런 것들입니다. 어떤 거냐니까 우리는 자율주행 택시 메커니즘도 코딩을 하고 그죠? 그리고 자율주행 택시로 인해서 새로운 어떤 직장을 구해야 될 인구들 를 위해서 국가 교육 인프라도 코딩을 하고 있죠. 현재. 그죠? 국가 교육 인프라를 통해서 개개인의 적성과 능력을 파악할 수가 있고 국가 복지 인프라도 코딩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복지 인프라를 통해서 0세 이상의 전 국민에게 기본 소득을 지급하도록 이렇게 코드를 구성하고 있어요. 요거 지금 드리는 말씀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다음 달에 다시 시연할 겁니다. 내년에 할 것도 아니고 5년 뒤에 할 것도 아니고 바로 다음 달에 시연할 거예요. 이번 달에는 이번 달에는 표준은행과 표준화폐만을 신뢰하고 바로 이어서 다음 달에 이런 걸 합니다. 그래서 기본소득의 사용처를 지정을 하는 거고 그렇다면 국민 모두 개인에게 1인당 50만 원씩 지급을 한다면 예를 들면 그 50만 원을 아무데나 쓰는 것이 아니라 이런 데 쓸 수 있도록 사용처를 지정을 하는 거죠. 그죠? 그렇게 이런 알고리즘을 생각을 해서 처음부터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표준화폐의 락킹 알고리즘을 넣은 겁니다. 아마도 지금 이 전자 여권 코딩 과정을 전부 처음부터 다 보고 계신 분은 아마도 없을 것 같긴 합니다만은 아마도 그런 분이 있다면은 표준화폐에 제가 락킹 알고리즘을 넣어뒀던 그러니까 어떤 화폐의 사용처를 지정할 수 있도록 이걸 기획재정부의 R&D 연구 예산 R&D 연구 예산 매년 20조 30조 원의 예산을 지정된 항목에 쓸 수 있도록 미리 화폐에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예전에 에피소드 강의 점에요. 코드를 올렸었죠. 그러한 목표가 바로 이런 데다 쓰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270번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만 무엇을 코딩하고 무엇을 녹화할 것인지는 이미 0.00일 에피소드 00일 할 때이 다 결정이 된 거예요. 결정한 것을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결정을 했고 무엇을 진행했는지를 하고 있는지를 지금 제가 처음으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넣은 것이 아니라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국가복지 인프라에 이용하기 위해서 표준화폐도 그렇게 설계를 했고 표준은행도 그렇게 설계를 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기본소득의 사용처를 지정을 하고
그래서 전 국민이 1인당 30만 원이든 50만 원이든 기본소득을 지급받게 되면 그 사용 지급받은 금액을 어디에 쓸 것인지 급식 인프라를 구성을 한 겁니다. 국가 급식 인프라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백엔드 코딩을 했었죠. 모듈. 그죠? 백엔드 코딩 모듈도 마찬가지. 그게 아마 에피소드 200번 정도, 220번 정도 아니다. 150번 전후에서 그걸 녹화를 했었죠. 그랬는데 그것도 마찬가지 에피소드 001 시작하기 전에 이미 다 결정을 해둔 거예요. 결정한 대로 그러니까 1000번까지 녹화를 진행할 거잖아요. 근데 지금 270번 와있잖아요. 1000번까지 무엇을 녹화를 하고 어떤 언제 어떤 에피소드를 녹화할지는 이미 001 시점에 다 결정이 난 겁니다. 결정 난 것을 그냥 진행하고 있는 게 현재 내년 말까지. 자 그래서 지금 너무나 산발적으로 보이겠지만 국가 급식 인프라라든가 중소벤처기업부라든가 국세청이라든가 특허청이라든가 이 모든 것들이 너무나 산발적이고 생소한 것 같지만 사실은 처음부터 에피소드 001 녹화하는 시점에 이미 각각의 인프라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다 결정이 되어 있어요. 그 결정한 데 따라서 녹화를 진행, 코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코딩을 하고 있고 코딩 결과물이 나올 때마다 그것을 정리해서 에피소드 올리고 있고 그걸 진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되어 있는 처음부터 결정되어 있는 부분이 뭐냐는 거예요. 처음부터 결정되어 있는 부분이 요겁니다. 3600만 명 중에서 1800만 명 절반의 업무를 자동화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남은 절반의 인구가 산술적으로는 근무시간이 4시간으로 줄어들 수가 있죠. 그죠? 그리고 그렇다면 기존의 직장을 잃은 사람, 기존의 직장이 자동화를 통해서 없어지게 되는 그런 인구들이 무엇을 할 것인지, 그죠? 그 사람들에게 어떤 소득을 지급을 해서 어떤 업무를 제공할 것인지, 그죠? 그 국가 노동 인프라 같은 경우도 구성을 하는 거예요. 왜 노동을 구성하느냐 하니까 사회적 생산의 총합이 최대가 되도록 각자의 역할을 결정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니까 누구든지 원하면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기본 소득입니다. 우려 코딩 하나. 그죠? 그럼 이건 무슨 사회주의 국가가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건 아니고 최적의 자본주의 작동 메커니즘을 또한 코딩을 하는 거예요. 그게 국가 비즈니스 인프라입니다. 그 일종의 반자동 자본주의죠. 그죠? 자본주의라고 해서 다 똑같은 자본주의가 아니라는 거죠. 소말리아에 사는 자본주의, 리비아에 사는 자본주의, 중국이 하는 자본주의, 일본이 하는 자본주의, 미국 자본주의가 다 달라요. 자본주의도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좋은 자본주의와 좀 품질이 떨어지는 자본주의가 있는 거죠.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등장했던 자본주의들 중에서 가장 품질이 우수한 자본주의를 만들어보자는 거예요. 그게 반자동 자본주의입니다. 민주주의도 마찬가지죠. 심지어 북한도 자기네들이 민주주의 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입니다. 그렇죠? 민주주의라고 해서 다 똑같은 민주주의가 아니라는 거죠. 한국 민주주의, 일본 민주주의, 중국 민주주의, 미국 민주주의가 다 다르죠. 그렇죠? 그런데 가장 최적의 민주주의, 다 똑같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민주주의 중에서도 차량 중에서도 벤츠 BMW가 있고 현대 소나타가 있고 그리고 뭐 인도의 타타가 있고 별의별 자동차 다 있잖아요. 그죠? 이 자동차들의 품질이 다 다르고 가격도 다르죠. 그죠? 발전 수준도 다르죠. 테슬라에서 나온 전기 자동차와 현대 자동차에서 나온 전기 자동차는 기술의 발전 수준이 달라요. 테슬라가 5년은 앞서 있습니다. 똑같은 전기 자동차라 하더라도 다르다는 거죠. 민주주의도 마찬가지고 민주주의라고 해서 다 똑같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품질이 다르고 가치가 다르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구성하려고 하는 것은 기존에 있는 민주주의 중에서 가장 선진적인 민주주의를 한번 만들어보자는 거죠. 또한 자본주의 중에서도 가장 선진적인 자본주의를 만들어보자는 거죠. 이게 우리 코딩의 목적입니다. 이 목표가 에피소드 001 시작하기 전부터 설정되어진 목표이고 이 목표에 따라서 코드를 하나씩 구성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 첫 번째로 상용화 수준에 도달하는 것이 표준화폐와 표준은행입니다. 이걸 이번 주말에 실을 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무엇을 코딩하고 있고 처음부터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었고 무엇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를 이해를 하면서 코딩 시연을 보시면 훨씬 더 재미있을 겁니다.